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고울 노인타운 본부장에 임명된 인사가 도덕성과 전문성에 흠이 있다고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 결국 시의회에서 비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먼저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는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빅고울 노인건강타운의 신임 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멍 뚫린 광주시 인사 시스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순천대 전임 강사로 임용됐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걸러지지 않고 시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택 광주시 의원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임명이라며 비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선 개입 인사 논란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선 개입 모시 개입한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임 의원은 시청 고위 간부나 산하기관 간부를 임명할 때 일정 기간 내부 검증 단계를 거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인사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비선 개입 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인물이 산하기관 요직에 임명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별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가 유행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대학 교수 채용 비리로 얼룩진 인물이 시 산하기관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시장은 또다시 곤혹스러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